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찬양 제가 좋아하는 더러운 이 그릇이, 자,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죠.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내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지니 몸을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우릴 끌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가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주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내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하린 몸을 빈손 들고 주님으로 못자극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들의 최상의 목표가 언제나 기류 진료 생명되신 예수님이듯이 우리의 최고의 영성의 최고 봉이 주님의 마음과 눈물을 채우는 단계인 줄 압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있다면 어찌 귀신들이 달라붙고 어찌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헐뜯겠는지요. 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죄들의 눈 속에 주님의 눈으로 눈물로 채워주셔서 예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우리 입술이 우리 예수님의 입술로 우리 귀가 예수님의 귀로 우리의 심장이 주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10년 넘게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주님의 마음과 눈물입니다. 은사는 너무 쉽게 받았는데 10년 이상을 몸부림쳐도 어려운 단계가
주님의 마음과 눈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거예요. 언제면 주님께서 저에게 주의 종들을 볼 때에 화려한 입과 능력을 보지 말고 그 종에게서 내 마음과 눈물이 있는지를 봐라, 그 종이 진짜 참된 종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이 내 눈이 있다라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영성, 위대한 삶의 모습이 없을 텐데, 이것이 부족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나의 악한 습성, 죄성, 악성들, 이 한 시간 이 정도 설교할 때 무너지기를 원하며, 여러분도 설교 들을 때에 주의 마음과 주의 눈물이 강물처럼 넘쳐오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하를 들면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언젠가 제 교인 중에 한 분이 그토록 저를 힘들게 했어요. 식사를 하면 개척교회니까 오손도손 상을 둘렀는데 이분은 꼭 제 옆에서 식사를 해야 돼요. 식사 자리가 제 옆에 안 앉으면 벌써 시험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설교할 때 제가 그분과 눈이 몇 번 마주쳤느냐에 따라서 시험이 드느냐 안 드느냐, 다른 분은 두 번 받았는데 그분 한 번 말아봤다 그러면 예배 시간 이후로 그분은 시험 들어서 제 얼굴을, 또 예배 끝나고 가서 인사할 때도 눈을 몇 초 마주쳤느냐, 어떻게 그렇게도 자세히 쳐다보는지, 거기에 따라 그분의 마음이, 감정이 흔들리는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또 교회 나름대로 충성합니다. 십일조도 잘 내고 교회에서 가진 굳은 일을 다하는데, 다하는데 단 하나 주의 종이 인정해 주지 않고 교인들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또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강주 안 듣기는 그런 분 없기를 축원합니다. 충성하되 헌신하되 주님을 위하여 뛰되, 여러분 주님 보고 뛰십시오. 목사님 혹시 다른 교인들이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지 않는 날지라도 여러분 시험 들지 않고 흔들림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죠.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죠. 주님 바라보고 뛰는 인생,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인생, 그게 바로 영성의 길이요, 그게 바로 바람직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종들이나 성도나 다 똑같아. 주님의 목표지요. 교회에서 감사패 줘야 됩니까?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여러분 직분 올려줘야 됩니까? 죽고 죽어도 주님 앞에 할 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다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옵소서. 내 이름은 석자가 남겨놓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남겨다가 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그거는 바른 영성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다. 내 이름 석자 남겨서 어디다 써먹게요? 내 머릿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내 눈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내 심장에도 예수 그리스도, 내 손가발에도 내 모든 삶의 흔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다가 깨끗하게 안개처럼 흔적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서 주님의 가슴에 안기기를 축원합니다. 이분 때문에 제가 참 시험에 걸려서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분만 나가면 제가 목회 잘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있음으로 제가 목회 힘을 잃어버리고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걸리고 이 사람 눈치 보느라고 저도 제대로 목회를 못하는데 이분 좀 내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이분만 나가면 우리 교회가
날개 치듯이 붕성장될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종아, 알았다. 내가 그 여인을 빨리 내 쫓아줄 테니 너 목회 전념하고 충성하라. 이렇게 음성이 들릴 줄 알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딱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너 그 여종을 위해서 얼마큼 기도했냐? 너 금식해봤어? 너 작정해봤어? 내가 너를 위하여 흘렸던 영혼 사랑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 있어? 얼마큼 기도했다고 네가 그러하냐?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그렇게 그 성도를 위해서 눈물 흘린 적 없어요. 금식한 적 없어요. 작정한 적 없어요. 가슴을 짓두드며 저 영혼 바로 세워달라고 몸부림친 적 없어요.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그 영혼을 너 믿고 맡겼다. 그 영혼 너를 믿고 맡겼다.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제가 거꾸로 졌어요. 저를 믿고 맡겼대요. 이쪽을 믿고 맡겼대요. 주님이 이 죄 많은 종이 믿을 구석이 있는지 이 종을 믿고 주님이 맡겼대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제가 그 바닥을 기었어요. 가슴을 짓뜯었어요. 나 같은 것을 믿고 주님이 그 영혼을 맡겼다는데 나는 그 영혼을 붙들고 주님 저 영혼 세워달라고 이 종을 주님이 세워주셔 가듯이 저 여종을 주님 세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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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종을 주님 닮게 해주세요. 저 여종 주님 닮게 해주세요. 이 종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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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어요. 내 주님이 저를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제가 그 주님의 두 번째 음성 듣고 그 강대상에서 울고 불고 뛰고 가슴을 짓듣고 이 종이 잘못했습니다. 이 종이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은 이 종 살리시려고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대로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이 종은 무슨 통곡을 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무슨 통곡을 했습니까? 영혼을 위하여 무슨 통곡을 했습니까? 나라 목사겠다고 목에 힘주고 샀구나! 네가 사건이다. 네가 사건이다. 네가 사건이다. 목에 네가 목사잖아. 나는 네가 목사로서 목에 힘주라고 목사된 것이 아니다. 목사로 나는 너를 임명한 것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니까 중반절이야. 마치 도살장으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주님은 입 다물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하여 묵묵히 걸어가셨는데 이 종은 말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말이 많죠? 주님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목사가? 입이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입이 아니라 가슴으로 양들을 품게 하소서. 주님처럼 주님의 눈물로 영혼을 품게 하소서.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으로 주님이 보내주신 양무리를 품게 하소서. 지금도 그 음성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화려한 입술로 설교는 그럴싸한데 이 중에 흔적이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끝나잖아요. 주님이 모는 날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음성 들을까 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를 따라오느라 고생했구나. 나와 함께 같이 울어줘서 고맙고, 나와 함께 금식해줘서 고맙고, 나와 함께 안녕을 안녕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금식했던, 아파했던, 마음의 아픔을 끌어안았던 너의 모습이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내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주님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 마음 감동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의 눈물을 늘 이 종의 영혼 욕속에 채우고 싶은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 10년을 20년을 몸부림쳐도 왜 이렇게 주님 닮기 어렵지요? 이쪽이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눈물로 무장하고 있다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를 보면 맘 물고 뜯고 싶어요? 비방하고 저주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적어서 그래요. 원수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요? 때로는 내 마음에 가시를 찌르는 원수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의 눈물의 화살을 쏠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것을 품었다면 나도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저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는 것은 품고 기대주라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과 눈물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게 우리 안디교회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강물처럼 넘쳐 흘러야 돼요. 이게 바로 삶의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인 거예요. 제 소원이 따르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저를 찌르고 저를 중상하고 저를 물고 뜯는 자들까지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저들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0.00이 불어도 저들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비난 이중에게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을 다 품고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이종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이 편히 계시지 않을까요? 그냥 주님 오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 사모하는 기도 찬양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편히 계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 무형 성전을 갖추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폐해도 성령의 열매는 최고의 법입니다. 이루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유격이 들은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맺을 수 있는 열매라 해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소문나길 원합니다. 우리 광주 안디교회가 광주에서 최고로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많고 강주 안디교회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느껴지고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여주세요. 이 성도가 진짜요.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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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1000번 10000번 찾는 것도 아름답지만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저 성도는 예수님의 흔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대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여주세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성도요. 진짜 작은 예수들입니다. 우리 안디옥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러한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실까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내 눈 속에 주님의 눈물이 있게 하소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좀 많이 타락했어요. 전에는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로 통곡하며 설교했는데 요즘은 주님을 말하면서도 눈에 눈물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성 프란시스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졌으면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눈물이 마르고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면서도 가슴에 뜨거움이 사라진 이 답답하고 타락한 이 무뎌진 심령 연하게 하옵소서. 부드럽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눈물로 녹여 주옵소서.